이어 조금 지나자 단정호위를 비롯한 4명의 군의 간부들이 척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훈련을 끼지도 못하고 이 멀뚱멀뚱해 서 있는 태민젠을 손가락질하면서 키득키득 대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 곁에 3명의 앞잡이 군 간부들도 태민젠을 째려보면서 뜨거운 웃음을 짓는 거였답니다.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태민젠은 이 국가에서 실시한 계획 생육 정책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아들을 잃게 되었었죠. 그리고 또 이 단정호이란 놈 때문에 13년 동안 공들여 닦아온 자신이 앞날도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태민젠의 눈에는 이제 뵈는 게 없었답니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다 같이 죽자 그냥! 태민젠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비뚤어진 세상을 향해 복수를 하고 싶었답니다. 이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때는 1994년 9월 19일이었습니다. 태민젠은 팔소매를 걷어 올리고 이 복구묘리 몇 가지를 척 복습니다. 그리고는 군의 무기보관소의 책임자를 요청하여 이 술을 한잔하자고 하였답니다. 이런 무기보관소 책임자는 이 창고나 관리하는 말단 군인이었는데 이런 태민젠 같은 유명한 명사수가 이 오라고 하자 대뜸 그냥 달려갑니다. 태민젠은 무기보관원과 호형호제 하면서 술을 그냥 겁나게 꽐라시켰다고 합니다. 어이 형제여, 내한테는 말이다 세 가지 목표가 있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가 이 나한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이 우리 집 대를 잇자면 아들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내 와이프랑 또 둘째를 가만히 임신시켰거든. 근데 진짜로 둘째가 아들이었단다. 근데 그러면 또 뭐하냐? 이 단정호이란 놈이 국가의 계획 생육이란 법을 이용하여서 이 임신 7개월이 된 내 마누라를 글쎄 강제로 낙태를 시켰단다. 그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했던 내 아들을 말이다. 야, 니 말해봐라. 내 싸내로 태어나서 집사람과 내 혈육도 보호를 못하는데 살아서 뭐하니? 네, 그러자 이미 술에 꽐라되어 있었던 무기보관원도 욱해집니다. 형님에 그렇게 당하고도 참소? 야? 아니 그런 천재 사격수를 갖고 뭘 하고 있어? 아주 싹 다 죽여버려야지. 여기 무기보안실에 열쇠요. 요즘에 우리 군에만 새로 들어온 최신식 자동소총이 있어. 형님이 만약 그 총을 잡으면 이 세상에 누가 감히 형님을 가로막을 사람 있겠어? 그야말로 여포가 적토마를 얻는 게 집이. 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무기보관원을 완전 꽐라시키고 이 키를 도둑질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그냥 준다고? 아 그러면 내가 땡큐지. 이 무기보관원은 이 꼬꾸라져 잠자기 시작했었는데 글쎄 그 뒤에 사건이 다 끝난 이 이튿날 오후가 되어서야 부시시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순리롭게 키를 챙긴 태민젠은 곧바로 무기고로 달려갑니다. 네, 그리고 이 키를 넣어서 문을 척 열어제끼자 역시 중국 최대 전투력인 극위형이 무기고 다웠답니다. 뭐 별하별 치명적인 무기들이 다 있었지만 태민젠이 눈에 들어온 건 딱 두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무기보관원이 추천한 최신식 자동소총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81식 자동소총이었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왠지 전에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백발백중 사격수 빨보산도 이 자동소총을 빼앗은 뒤에 그냥 막 날아다녔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이 빨보산 사건이 발생한 몇 년 전이니까 전 중국의 군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은 자동소총이다 보니까 이 바쁠 때는 30여 발을 그냥 다다다당 하고 그냥 난사를 할 수 있었고 또 한 방씩 이 점사를 할 수도 있었답니다. 이러한 완벽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7.62mm의 탄약을 쓰고 있었던 이 자동소총은 유효 사격 거리가 무려 800m가 되었고 명중률도 그 당시에는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81식 자동소총을 챙기고는 또한 단창 6개를 이 탄약을 꽉꽉 채워서 가방 안에 넣었답니다. 한 개 탄창에 30발씩 있었으니까 총 180발이겠죠. 이것도 540 권총도 이 하나 챙겼었는데요. 태민젠이 이 자기졸로 개발한 자동소총과 권총을 혼합하여 쓰는 그 기술을 쓰려고 그런 거죠. 여기는 또 덫을 하나 넣는데요. 조금 있다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탄약과 권총을 이 넣은 가방과 이 자동소총을 챙기고는 무기고에서 나왔답니다. 이어 태민젠은 내일 집합하게 될 장소 부근에 있었던 한 나무 벤치 밑에다가 이 물건들을 숨겨 놓았답니다. 네,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태민젠은 군의 숙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튿날인 1994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태민젠은 침대에서 일어나서는 이 요번 생에 제일 마지막 한 끼를 먹으려고 군대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태민젠아, 생일 축하한다야! 에?
네, 이날은 태민쟁이 30번째 생일날이었답니다. 참으로 더더욱 씁쓸했겠죠. 이날에 태어나서 또 이날에 저 세상으로 가야 하다뇨. 군에서 그나마 친했었던 몇몇 동료들은 이 태민쟁을 앉혀놓고는 뭐 생일 축가도 불러주고 또 자신이 반찬도 이 덜어주면서 모여들었답니다. 그러자 태민쟁은 그만 감동하여서 눈시울까지 붉어지게 되었답니다. 다들 너무나도 고맙소. 내 따로 해줄 건 없고 오늘 아침에 훈련할 때 말이오. 네, 엎드려! 하고 소리 지르면 그냥 냉큼 엎드려만 주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서 자리를 뜨고 말입니다. 그 당시 동료 군인들은 다들 의아해했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아침 훈련은 시작되었고 원래는 태민쟁이 훈련을 주도하여 시켰었는데 이미 군에서 제명이 되어서 그냥 곁에서 멀뚱멀뚱해서 구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조금 지나자 단정호위를 비롯한 4명이 군의 간부들이 척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훈련에 끼지도 못하고 이 멀뚱멀뚱해 서있는 태민쟁을 손가락질하면서 키득키득대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 곁에 3명이 앞잡이 군 간부들도 태민쟁을 째려보면서 쓰거운 웃음을 짓는 거였답니다. 딱 봐도 내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그냥 깨고소해 하는 거죠. 그러자 태민쟁은 이 나무 벤치 밑에서 80일식 자동 소총과 가방을 척 꺼냈답니다. 어? 저게 뭐야? 그 모습을 본 4명이 군관 그냥 멍해집니다. 다들 엎드려라! 태민쟁이 소리 지르자 밑에 병사들은 조건 반사로 그냥 일제히 엎드렸었고 그 4명의 군관들도 뭔가를 느끼고는 뒤로 그냥 냅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지금 누구 앞에서 감히 도망치는 거죠? 태민쟁은 그냥 도망치는 노루들을 이 사냥하듯이 빵빵빵빵 하고 점사를 시켜버렸답니다. 아? 이어 그제야 이 분위기를 파악한 엎드렸던 병사들은 막 일어나서 그냥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어 또 다다다다랑 하고 난사를 해대자 그냥 다들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장에서 즉사한 군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 총 19명이 병사들이 도망치다 즉사하였다고 합니다. 야들아, 니네 움직이지 말고 딱 그냥 엎드리고 머리를 박아라. 그래야 니네 살 수 있다. 네, 그때 훈련에 나왔던 120명이 병사들은 다들 무기도 없었기에 그냥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어 태민쟁은 그들을 이 총으로 위협하면서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태민쟁은 큰 길에서 이 사진에 나온 백색 지프차를 이 세우고는 총으로 위협하면서 이 베이징이 천안문까지 가자고 했었답니다. 그러자 지프 기사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부르릉 하고 운전을 시작하는 거죠. 이어 그렇게 20km나 운전을 하여 베이징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군대 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120명의 군사들은 태민쟁이 직접적인 상관이었고 그리고 또 더 위쪽이 4명의 상관들도 다 죽여버리고 없었으니 쥔롱 우소 즉 대가리를 설 만한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이어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높았던 반장이 이 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명령을 하고는 또 위쪽 다른 간부들한테 이 보고하려고 뛰어갔답니다. 뭐? 태민쟁이 23명의 군사들을 죽이고 또 무기를 갖고 탈영했다고. 당장 모든 군대에 명령하여서 무조건 잡아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자 그 반장은 그제야 달려가서 애들을 거느리고 또 무기고도 달려가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무기고의 무기들은 이미 태민쟁에 의해 산산조각으로 분리되었고 또 기름에 질럭하게 젖어 있었답니다. 아이쿠, 이걸 또 싹 다 닦으면서 다시 조립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이것이 바로 태민쟁이 남겨준 덫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민쟁은 이 지프차를 납치하여 20km를 달리고 천안문에서 4km밖에 안 떨어진 쨍부어먼이라는 곳에까지 도착합니다. 그러자 이 지프기사는 태민쟁이 잠깐 한눈을 팔 때 차량을 그냥 곁에 가로수에다가 뚱 하고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사람 잡는다! 사람 잡는다! 라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이어 오른쪽으로 막 달렸다가 또 왼쪽으로 막 달리면서 그렇게 제단에는 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뒤에서 위협을 하고 있었던 게 보통 살인범이었었다면 아마도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데 태민쟁이 누굽니까? 이 기사는 참으로 재수가 없었던 거죠. 태민쟁이 그냥 권총으로 팍 하고 쏘자 그냥 바로 거꾸러졌다고 합니다. 이 태민쟁은요 모든 군사적 소지대에서 상위 1%였지만 그런 그한테도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놈이 운전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캠핑장 같은 이런 고급 군관이 어떻게 되어 운전을 못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천안문 쪽은 살았었죠. 이어 캠핑장은 또 다른 차량을 납치해서 가야겠죠. 그러면 그 뒤에는 또 어떠한 그 영화 같은 장면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